여자 난이도 결승전 첫 번째로 경기 펼칠 선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속 송한나래 선수입니다. 네, 여자 난이도 결승전 총 8분의 등반 시간이 주어지고요. 온사이트 리딩 방식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송한나래 선수는 이미 이 스포츠 클라이밍 시즌 이전에 아이스 클라이밍 시즌에 아주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죠. 그렇죠. 선수죠? 예, 송한나래 선수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로 맹활약을 하다가 예, 2년 전부터 아이스 클라이밍으로 전향한 이후에 지난해 아주 좋은 성과를 많이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가 그때도 이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도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혀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습을 보이게 됐네요. 네, 여자 이 난이도 결승전 난이도 부분에서 지난 남자 경기에 비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지난 남자 경기에 비해서는 이제 난이도는 조금 낮은 감은 있죠. 예. 네. 지금 현재 세터들이 추정하는 난이도는 5.12C 정도 네. 예, 난이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난이도가 어렵고 쉽고의 차이보다도 네. 그 루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문제예요. 아, 그렇죠. 예,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남자부 결승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 결승전을 보면은 볼더링 문제를 여러 개를 이어놓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주는 루트였어요. 근데 네. 이번 여자부 경기도 역시 그 루프 구간이 굉장히 길고요 또 네. 그리고 볼더링 경기를 갖다가 여러 개를 묶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경기 루트예요. 네, 여자 선수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이번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 이제 클립을 성공을 시켰고요. 지금 송한나래 선수가 컨트롤하고 있는 저 분홍색 예, 볼륨 예, 핑크색 볼륨 예, 조금 독특해 보이는데 예, 저 핑크색 볼륨 홀드가 표면이 굉장히 미끄럽고 네. 표면에 닿는 면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착되어 있는 홀드 이외에 다른 구간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구간을 사용했다간 자칫 실수로 미끄러질 수가 있죠. 있죠. 네. 네, 지난 2014년도 경기 때 이 여자 선수들의 루트가 상당히 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 65부 정도가 그렇죠. 예, 진행이 예. 됐었는데 그랬었죠. 근데 지난 경기 때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무브스가 이제 조금 줄었어요. 네. 그러면 여자 선수들이 완등을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무브스는 줄었지만 네. 지난해 경기 루트보다 이 루프 구간 있죠? 천장 구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아~ 예, 그리고 천장 구간의 무브가 굉장히 커져서 네. 여자 선수들에게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조금 더 부담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 지금 오버행 구간을 송한나래 선수 이거는 예상치 못한 결과인데요. 네. 아직 떨어질 때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예, 특히나 송한나래 선수 겨울철에 아이스 클라이밍에 굉장히 매진을 했기 때문에 네네. 지구력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예, 큰 동작들을 굉장히 잘 구사하는 선수인데 저 정도 동작이 송한나래 선수에게 무리가 될 정도의 큰 동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조금